바로 떠 있는 거 봐. 준장 업데이트. 어디 뭐가 좀 바뀌었는지 볼까요? 어디 보자. 딱 가이드. 게임 팁. 전장이 생겼네. 뉴, 이것도 뉴라고 이렇게 뜨는구나. 그건 그렇고. 상점 다 필요 없어. 바로 시즌팩 사러 가. 시즌팩 어딨어? 오, 야, 이번에 시즌팩, 아니, 시즌팩 이거 이미지 좀 귀엽다잉? 그죠? 상자로 돼 있네. 오, 뭐야! 우와, 이거 뭐야, 뭐고? 야, 이거 좀 이쁘게 꾸며놨다. 사고 싶게끔. 아, 매트, 야, 근데 매트노 일러스트 왜 이렇게 멋있냐? 어? 이 나름 멋있네. 이안도 일러스트 생각보다 이쁜데? 벌써 맛있다. 아무튼 바로 구매 갑니다. 몰라! 구매해! 구매 오, 완료! 야, 우편함봐! 우편함에 온가봐! 시즌팩 꿈벨라! 아하, 근데 이거 뿔테가 마음에 안들어. 동그란 안경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꿈델라. 그리고 꿈델라 비석. 아아, 이거 비석이었구나. 이거 어, 저거 비석은 낄만 하겠는데. 그리고 아, 꿈델라 아제제제. 오케이, 비석 한번 껴보자. 저거 이런 어 살벌한 비석 말고 귀여운 비석이로 가자고. 그러면은 전장에 대한 좀 기초 설명을 가볍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전장이 뭐 하는 데냐, 그 어떤 지역이 이제 전장이라고 미리 예고가 돼요. 그 예고가 된 지역에 들어간 사람들끼리 최후의 승자가 나올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싸우게 되면은 죽더라도 부활이 가능하고 솔로에서도 부활이 돼요. 그러고서는 이제 거기서 이긴 최후의 승자는, 그 전장에서 이긴 승자는 보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레어템 재료로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특수한 초월급 장비라는 장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던, 그 전장에 들어가 있던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보상을 주고, 그 보상을 굴려가지고 우승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템들이 있느냐, 일단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어요. 아,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클라다의 반지긴 한데 그거는 이제 코발트 프로토콜에 있는 거니까 처음 보는 아이템 위주로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웅의 기록. 자, 이 친구 스킬 설명이 300의 체력을 소모하여 6초간 서약 상태가 되고요. 서약 상태에서는 소모한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며 20%의 모든 PF를과 20의 공격력을 얻습니다. 현재 체력이 낮을수록 실험체 레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체력이 회복됩니다. 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면은 300을 딱 소모를 하고 그 300의 체력이 조금씩 찬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잃은 체력이 더 많을수록, 현재 체력이 더 적을수록 잃은 체력 비례로 피읍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딱 이제 쓰게 되면은 피읍이, 원래는 지금 평타를 쳐도 피읍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쓰면 피읍이 평타 칠 때마다, 오, 피가 생각보다 많이 차긴 하네. 이게 물론 이게 지금 그냥 체력 자체가 낮아서 그럴 수,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아이템이고, 이거를 이제 그 서약 상태에서 키를 따게 되면은 이게 쿨타임 감소가 생긴데, 이게 서약 상태에서 키를 따면은 그 잃은 체력을 한 번에 회복돼 버리고 이게 쿨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설명은 여기 없네? 왜 여기에는 설명이 없지? 설마 또 히든 패시브 뭐 그런 거냐? 그럼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가서 실험해 보기로 하고, 그 뭐 연습 모드나 아니면은 사설 파가지고 실험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 장식이 이제 푸시케의 칼날. 자, 이거는 이제 코발트의 핫톤파이어랑 되게 비슷한데 주변의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이동 속도를 훔칩니다. 또한 적에게 입힌 피해량을 50%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딱 키면은 이렇게 슉 하면서 딜을 넣고요. 그 딜을 넣은 애들만큼, 애들 수만큼 이제 나는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속까지 훔치니까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이 있었다고 쳐봐. 3명까지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요거를 이제 이렇게 딱 쓰고 달리면 이속이 개빨라지는 거지. 순간적으로 피해 회복도 됐죠. 요런 식으로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현우 같은 경우에 이거 딱 쓰고 이 쓰고즈 들어가면은 긁으면서 얘한테 붙고, 그 다음에 슬로우까지 걸면 이속 뺏은 상태에서 얘가 느려지니까 얘가 개 느린 거야. 그럼 그때 빡빡빡 때리고, 그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주인장은 없어? 거의 동시에 써야 되긴 하네.
아무튼 그런 푸시케 칼날이라는 아이템이고요. 이모트! 이모트라는 드론입니다. 자, 착용하면 이렇게 주변에 이쁘게 뺑뺑 돌아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패시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주변 범위 실험체에 다른 효과를 주는 이모트 로봇을 10초간 소환합니다. 자, 그래서 체력비 대 50% 이상일 때는 주변적인 이동 속도를 75%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드론을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설치하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게 즉발이 아니네. 그 처음에는 그 툴팁에 설명이 써있을 때는 처음에는 1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중첩이 돼서 75%까지 줄여준다고 했고요. 최대 체력이 5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드론이 이제 파란색으로 빛이 납니다. 파란색으로 빛이 나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깔리고 내 체력을 이만큼씩 회복을 해줘. 와, 내 힐 많이 된다 이거 진짜. 이거 한번 켜서 이만큼 회복했죠? 근데 깔리는 데는 시간이 좀 있긴 하네요. 근데 교전 중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이거 푸시케 쓰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쓰는 거지. 어? 벽궁을 바꿔 쓰는 거지. 아, 듀스쿼드. 듀스쿼드에서는 진짜 좋겠다. 이거 범위가 지금 생각보다 크잖아. 앞라인이 들어가서 이거 장판 한번 깔면은 이거 빠져나오기 힘들걸? 진영 파괴 제대로 될걸? 우리도 거기 뭐야 코벨트 프로토콜에서 그 늪지대 있잖아요. 그거 슬로우만 밟아도 얼마나 짜증나는데. 딱 이렇게 들어가면서 깔아놓고 그럼 이제 기절을 깰 때쯤에는 슬로우가 걸려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맞디라고 있다가 내가 50% 미만 됐을 때 이렇게 딱 깔아도 되고. 범위가 꽤 커 이거. 아니 지금 봐봐, 이거 이 정도면은 여기 골목 그냥 막아버릴 수도 있어. 여기 그냥 이거 딱 하나 깔면은 여기 골목 다 막혀. 이거 봐. 와, 늑대 느려지는 거 봐. 아니 슬로우를 봐. 와, 뭐야, 장난 아닌데? 아무튼 이제 이런 아이템 이모트라는 아이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솔로 모드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장식입니다. 아크 리액터. 오, 이 친구는 뭐 알고 있죠? 코발트 프로토콜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전진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로 벽도 넘을 수 있어요. 딱 이렇게 기가 막히죠. 이제 현우도 벽을 넘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아크 리액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각이 돼. 여기서 이제 이게 돼. 기가 막히다 그냥. 여기서도 원래 여기 벽공 못 박는 각이잖아. 여기서 벽공 어떻게 박을 거야? 나라라 현우. 진짜 나라라 현우 됐거든요. 이렇게. 와, 기억자 관성 드리프트 그냥. 이 쓰고 있을 때 이걸로 캔슬이 되나? 그건 안 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솔로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장 실험실 좀 열어볼까요? 어떤 거 실험할 거냐면 그 전장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전장이 딱 되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제 전장이 됐어. 그러면은 벽이 세워지면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들어갈 순 있어. 그러니까 이동기를 쓰면은 그 벽을 뛰어넘을 순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 벽을 뛰어넘는 순간 내 몸이 터져. 팡 하고 금지구역 사가 돼버려요. 부활도 안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려고 이렇게 이동기를 써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것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한번 들어가면 막 낙장불입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그랩 같은 걸로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거나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을 안으로 강제로 끌어당긴다면 그거는 죽을 것인가, 부활도 안 될 것인가, 그걸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실험이 그겁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이제 금지구역 밖에서, 그러니까 전장 밖에서 전장 안에 있는 사람을 죽였을 시에는 어떤 판정으로 들어가는가, 이제 그거를 실험을 해볼 건데 한번 보죠. 자, 이제 시셀라가 이 밖으로 그랩을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끌어내면은 카밀로가 터지나 안 터지나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끌어봐 아무나. 어! 사망했습니다. 즉사야?
부활도 안 돼? 야, 씨.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이 밖에서 키를 따볼게. 밖에서 키를 땄을 때는 어떤 판정이 되는가? 자, 부활 됩니까? 일단 난 킬 딴 걸로 쳐졌고, 부활 돼요? 오케이, 문 열렸어요. 여기 이제 전장이 끝나서. 그러니까 전장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엔 부활 효과가 있는 건데, 저렇게 끌려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전장 밖으로 나가게 판정이 돼서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실험을 해봐야 될 게, 아, 안에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거. 내가 끌려 나가면 되겠지 뭐. 야, 이거 무적이어도 안 된다. 일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도 이렇게 터진다. 근데 이게 금구사라고 뜬 거 보니까 금지구역 사망이라서 데미지 들어가면서 터지는 게 아니거든? 키아라도 보면은 궁 썼다고 금구 시간 다 됐을 때 안 터지지 않잖아. 딱 그 판정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궁금한 거 실험은 다 일단 해봤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댓글 남겨주시면 실험 또 해볼 수 있는 환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